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를 보신 뒤에 못 본 채 하지 않고 고치고 돕고 인도하고 가시더라. 그런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치시겠다.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을 조건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. 그 모든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. 이 문득에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잖아, 그지요?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. 그 시로 문둥병이 끝이 났어요. 하나님 나갈 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. 그런 어리석은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역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.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해요. 차근차근히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 마음을 읽어보고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.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바쁘시게 일하시도록 하고 내게 역사하지 않겠다 하는 건 막연한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.